프라미스는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입니다. 프라미스가 있으면은 이 프라미스는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뭔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스테이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태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unresolved, 아직까지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resolved, 일이 끝났다는 거고, 세 번째는 rejected, 그러니까 거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프라미스를 쓰는 것은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웹 서버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는 과정이 진행 중일 때는 unresolved, 이미 다 완료가 됐으면 받아왔으면 resolved, 그리고 웹 서버가 줄 수 없다고 거부할 때는 rejected가 되는 거죠. resolved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then이라고 하는 callback이 호출되고, 그리고 rejected 상황에서는 catch라고 하는 callback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callback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호출되는 형태의 function, 함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얘들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얘가 호출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딱 진행이 되면,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호출되는 것을 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스테이터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커스텀 해서 하나 프라미스를 하나 만들죠. equal 해서 new promise.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컨솔 로그에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romise 보면은, 보니까 promise resolved undefined is not a function 돼 있죠. resolve가 undefined 돼 있단 말이 있답니다. resolve가 뭐냐는 거죠. promise를 만들 때는 반드시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function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resolve입니다. function은 이런 식으로 뭐 주로 패대로 방식을 쓰게 됩니다. 패대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을 쓰더라도 뭐 무난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볼까요? 이제 보니까 promise가 현재 pending 상태라고 돼 있죠. 이 pending이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살펴봤던 이 상태입니다. unresolved 상태입니다.